네, 휴게실 화장실 가보면 크린 화장실이라 해서 용변 후 휴지를 변기에 넣게 하는데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겠으나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휴지통을 사용해서 용변 후 휴지를 모아 소각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어느 쪽이 지구 환경에 더안 좋은 건지 지구별 창조주님 입장에서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네. 휴지는 휴지끼리 모아서 처리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변기에 휴지를 넣으면은 휴지가 물과 함께 분해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화하는 과정에서 별로 좋지가 못해. 그래서 휴지는 바깥에 별도로 버려서 묶어서 버리는 거. 그게 거의 90%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중 화장실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공중 화장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 그것을 모아서 이동하고 운반하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각 가정집이나 일반 회사는 전부 휴지통에 넣어서 가능하면 버리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공중 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휴지가 넘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양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환경에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 그러면 모아서 소각하는 쪽으로. 그 소각도 이산화탄소는 나오는데 그래도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1년에 정화조가 맥히거나 그 정화조를 퍼내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 종말 처리장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대변을 받아서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버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지구는 예토라고 그래. 예토는 뭐예요? 더러운 땅이다 이 말이야. 정토가 아니다 말이야. 깨끗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땅에 있어봐야 백홍에 가면은 야 여기가 정토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 거기는 소대변이 없죠? 소대변이 없는 문화가 있는 세계에 여러분들이 태어난다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여기는 아기를 낳기 전에 menses를 하고 생리하죠? 백궁은 그런 거 있나? 아기를 낳아도 생리하거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버릴 일이 있나 없나? 없어. 굉장히 좋죠? 음식 먹고 쓰레기를 버리나?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해도 이 세상은 종말 하수 처리장이나 분뇨 처리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도 말 못해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마시는 수돗물에는 어마어마한 분뇨가 들어가. 왜? 미생물을 분해하느라고. 그래서 여기서 분뇨를 퍼가지고 가서 또 종말 처리장 가서 수돗물에다 분뇨를 부어가지고 또그 미생물을 처리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한 100여 가지 약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수돗물이야. 그래 안 그래? 참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은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이 땅은 예토야. 더러울 예자. 아주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토. 여러분이 앞으로 기다리는 땅은 정토. 말하자면은 백궁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래. 그런 종말 처리장, 하수 처리장, 분뇨 처리장 이런 거 없어. 쓰레기 처리장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모든 물질이 인간과 대화가 돼. 내가 핸드폰하고 물질하고 대화하죠? 그럼 팍팍 바뀌죠? 거기서는 백궁에서는 그 물질이 말한 대로 변화가 와. 너는 지금 뭘로 꽃으로 바뀌어? 바뀌어. 그렇잖아. 원하는 대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낙원이지. 사람들 대통령이 말이야. 가다가 초도 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쫙 돌고 비행기 앞에 카펫대가 쫙 깔려서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아, 비행기 있을 때는 화장실 안 가고 싶다가
내리니까 화장실을 가버려. 앞에 환영식 시간이 2시간이야. 1시간이라고 생각해봐요. 1시간을 화장실을 참아야 돼. 중간에 그 연병장에서 대통령이 초도 사열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겠다? 되겠어요? 에? 외국 국가 원수하고 같이 사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은 힘든 곳이 많아요. 백군 그런 게 없어. 좋아 안 좋아요? 그 여러분 몸은 불완전하니까 내가 불완전 천사를 넣어줬죠? 그래 여러분이 조심할 거 아니야. 그럼 완전 천사를 몇 년간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좋으나?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나중에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까무러쳤다가 일어났다 이걸 해야 돼. 지금 이 세상은 너무 기가 막히는 곳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하면은 누가 보는 사람 없겠지.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넣어놨던 천사가 아니 얘가 욕하는구나 나가버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인데 그 욕하는 소리 들으면 기절하고 달아나. 내가 그걸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